요 상황은 엄마가 문제인 거예요. 왜냐하면 라면 애들이 먹어요. 우리 애들도 원래 먹어요. 먹어요. 엄청 좋아해. 그러면 보통 뭐라 그래요? 잘 먹고 마지막에 입을 털고 맞아. 전기청소기 한번 할 거니까 다 먹으면 얘기해. 이 정도에서 끝낼 문제인 거지. 이렇게 애를 내다 꽂을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. 그럼 그럴 문제가 아닌, 그럴 상황이 아닌데서 엄마가 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. 근데 이거를 엄마가 이렇게 대하면 이걸로 폭력을 쓴 거예요, 엄마가. 그리고 아이한테 공격을 한 거거든요. 이걸 어떻게 아이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? 이걸 어떻게 받아줄 수 있을까요? 그 엄마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. 그 사랑 아닙니다. 엄마 이거 학대예요. 그러면 애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. 아직은 어리니까 엄마의 폭력에 무서워요. 또한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게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것 또한 배워요. 그러니까 폭력성을 그대로 모델링합니다, 애들은. 그래서 그냥 어머니 나온 김에 그냥 말할게요. 어머니 우리 1회 때 엄마가 때린다는 거 쏙 뺐잖아요. 아빠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. 그럼 우리가 2회를 안 했으면, 1회만 두고 끝났으면 아이만 주면. 이 아이의 굉장히 폭력적인 부분의 원인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갈 뻔한 거예요. 왜냐 그 데이터를 안 주셨기 때문에. 나는 엄마가 얘한테 언제나 맞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어요. 알고 봤더니 폭력을 주고받은 거야. 쉽게 말하면 치고받은 거야. 어머니 체벌이란 말 하지 마십시오. 이거는 패는 겁니다. 어려우면 치료받으십시오. 강력한 치료를 받으십시오. 우리의 얘 왜 이래요? 보다 나는 왜 이래요? 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정말 멈추셔야 됩니다. 당장. 어머님이 치료받으셔야 되는 걸 아셨으니까요. 이제 어머니의 치료에 아버님도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시고요. 아니 실은 얘가 이런 상황을 보고서도 실은 인정하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. 우리 아프구나를 인정하는데 한번 그걸 인정하고 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집사람도 물론 화는 너무 많이 났지만 어차피 가족이 행복을 위해서 이걸 그러네요. 하는 거니까 집사람도 노력하고 아 그럼요. 그렇게 해서 저도 또 뭔가를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